안녕하세요. 아임치킨즈 김학규입니다. 그라운드 에스파드 선보인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그라운드 에스파드를 처음 소개드리면서 아임치킨즈 2007년 신작도 2008년 신작도 그라운드 에스파다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2007년이 그라운드 에스파다 2.0에 이어 그라운드 에스파다 3.0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라운드 에스파다 3.0에는 대규모의 새로운 지역과 몬스터, 매력적인 새 캐릭터 등 방대한 컨텐츠와 더욱더 활기찬 게임을 만들어갈 새로운 시스템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라운드 에스파다 여러분께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 게임즈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업데이트된 세대편 지역을 시작으로 코르테스 백정 등의 음모를 저지하고 페르초의 대마법을 완성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신들에게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제3문명이 알코에트 모레자의 지하수로로부터 발견이 됩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딜로스라든가 린든의 음모에 의해 은폐되었던 지역이고요. 거대한 힘에 의해 주변 마을이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외국 마을 중에는 그 일부의 소수들만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페르초의 발자취들과 함께 대마법의 핵심 비밀들 또한 일부 밝힐 예정입니다. 제3문명은 잉카 문명을 모티브로 제작되고 있고요. 화려하고 신비한 고대 유물들과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의 몬스터들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영입 캐릭터 2종도 추가될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제작되어 있는 상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크릿 가드 시스템은 저랩 유저들과 그리고 고랩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스승과 제자 개념의 시스템입니다. 이미 그라나도 에스파다 소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 기획팀이랑 상의를 해서 저희 게임에 맞게끔 커뮤니티 단절 등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시스템입니다. 고랩 유저들은 저랩 유저들을 도와줌으로써 여러가지 명성치라든지 각종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저랩 유저들은 고랩 유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레벨업을 빨리 한다던가 퀘스트를 빨리 깬다던가 고랩 유저, 저랩 유저들 간의 커뮤니티를 많이 좀 보강시키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산 화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비스 이외에 추가로 페소라는 화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페소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상점이라든지 개인 거래 아니면 마켓 이런 것들을 비스가 아니라 페소를 이용해서도 거래가 유저들끼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기존의 비스 마켓이나 개인 상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캐시를 꼭 사용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라나도 에스파다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시 등장합니다. 아이템을 자동으로 줍거나 버프나 힐을 도와주는 컨셉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영입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엠버와 비슷한 MCC4로 전투가 가능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엠버 방식에서 추후에는 영입을 하거나 코스튬을 갈아입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캐시 줍는 아이템들은 펫 전용 인벤토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버프 펫은 힐을 한다거나 스카우터의 기본 버프를 줄 수 있어서 스카우터 없이 전투 캐릭터로 MCC3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원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최선식이 될 듯 합니다. 항상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운영팀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그리고 각종 해외 유저들로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하고 추적해서 저희 그라나도 에스파다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IMC 모든 스태프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그라나도 에스파다 3.0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